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이사를 가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고요. 세 번째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고요.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부터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세법이 한 번 더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의 양도 시기가 3년, 2년, 1년 이내로 다르게 규정되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 첫 번째,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 2018년 9월 14일에서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갱신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은 조정지역이고 신규주택은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한 채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두 채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3년, 2년, 1년 다르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종전주택하고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고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했다면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지만 취득일이 2019년 8월 13일 이전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했는데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이 19년 12월 1일이고 잔금일은 2020년 2월 28일입니다. 이런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을 하였으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지만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세종시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는 평택으로 이사가를 갑니다. 올해 9월에 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고
임대차 기간도 1년 이상 남아서 1년 안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두고 남은 임대차 계약일의 종료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종시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고 올해 5월에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금 하였습니다. 8월에 잔금을 청산하려고 하였는데 그 사이에 대전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몇 년 안에 세종시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대전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